하나, 둘, 셋. 여기 이런 데다 두라고 했어? 안 했어? 뭐 이렇게 귀엽게 있으면 뭐 봐줄 줄 알아? 누구야? 누군데? 자, 슈즈카 슈즈에게 묻는 2021. 네, 앞에 놓인 박스에서 네, 멤버의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을 뽑습니다. 그 멤버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2021 연말 메시지를 익명으로 작성해 주세요. 마지막 PSN, 그 멤버에게 궁금했던 질문 한 가지 써주세요. 메시지 카드는 잘 접어서 호랑이에게 건네주세요. 이 친구인가요? 네, 초롱초롱 안 잡히다 사진 호랑이에게. 신동에게 사랑 가득한 연말 메시지를 익명으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그런 거구나. 내 글씨체 아닌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쵸? 자, 이거를 호랑이에게. 어흥아, 절대 일어나면 안 돼, 알았지? 엉덩이 확 깔고 앉아있어. 엉아, 갈게. 올한해 고생 많았어. 2022 복 많이 받고 좋은 일 가득하길. 건강해, 사랑해. PS, 전자기기 좋아하잖아. 올해 산 전자기기 중에 뭐가 제일 잘 산 것 같아? 궁금해. 오, 오, 제일 잘 산 거. 나 이번 연도에 제일 잘 산 건 되게 의외일 수 있는데, 제습기. 저는 이때까지 인생 살면서 제습이라는 걸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게 축축한 느낌이 들 때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안 시원해지더라고요. 근데 제습기랑 항상 같이 사용하면 그 에어컨의 온도도 적정히 맞춰주고 환경도 되게 좋아져서, 아, 제습기를 꼭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름엔 제습기, 겨울엔 가습기 이렇게 꼭 쓰고 있죠. 자, 자, 아, 시원. 시원이, 시원이에게 처음에 뭐였지? 사랑이 가득한 연말 메시지. 이제 시원이꺼 요것도 바꿔주시고. 시원님, 앞으로 슈퍼준의 연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네. 아, 멤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시원아는 언제나 배울 점도 많고 우리에게 기쁨도 많이 주는 것 같아. 항상 고맙고 2022년에도 더 고마울게. PS, 시원아는 속옷 브랜드 색깔 뭐 입어? 속옷 브랜드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같은 것만 입었어요. 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나이 들면서 조금 어두운 계통을 입는 것 같아요. 근데 무대를 했었을 때 불미스럽게 조금 의상이 조금 찢어질 수도 있을 것을 감안해서 무대할 때는 파란색을 입어볼까. 이거 신동이 형 글씨체인데 이거 맞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누군가한테 써야 되는 건가요? 신동이 형 맞죠? 글씨체 맞지? 이거 좀 어려운데. 이야, 또 여기서 여기한테. 근데 나는 글씨체가 딱 난 걸 알 텐데. 어? 이게 뭐예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파란색으로 써. 어머, 이게 뭐야? 사랑하는 여우가 늘 너의 세심한 배려와 마음에 감동받고 가슴속 깊이 고마워. 언제나 하는 일 하나하나가 내게 큰 도움과 성과이길 바래. 그 고음은 어떻게 내는 거야? 알려줘. 라고. 어? 이게 누구지? 알 텐데. 멤버예요? M 들어가는 멤버가 있나? 글씨체는 시원이 형 같은데 고음 어떻게 내냐고요? 고음은 타고나야 돼요. 나는 저음을 타고나지 않았어. 고음은 타고나야지. 예. 저도 사랑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구지 진짜? 특이한가? 아, 이게 랜덤이구나. 알텐데 이러면. 짜잔. 아, 기현이 지금 메이크업 수정 중인데 지금. 자, 여기다가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왼손으로 쓰겠습니다. 아, 이거 오래 걸리겠네. 2022년에는 좀 쉬엄쉬엄 하렴. 아프지 말고 확 물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연말 메시지. 세훈아, 새해 복 많이 받아. 하는 일 다 대성하길 바라. PS, 넌 언제 쉬어?
글씨가 정말 악필인데? 저는 악필인 사람 맨손으로 쓰겠습니다.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대성하길 바라 라고 쓴 걸 보면 지적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 같아요. 그 어쨌든 맞춤법이 바래 라고 쓸 가능성이 많은데 바라가 맞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국어 능력이 좀 뛰어난 분이 아닌가. 근데 악필이다. 멤버는 아니죠? 멤버예요? 이렇게 글씨 못 쓰는 멤버가 있어. 진짜 글씨 못 쓴다. 멤버가 저한테 보냈다고요? 동해 같은데요? 동해 형이 글씨를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어. 언제 쉬냐? 한 달에 한 번은 하루는 쉽니다. 그리고 뮤지컬 끝나면 좀 쉬려고요. 이번엔 진짜로 뮤지컬 끝나면 덜 치열하게 살아보자 입니다. 이게... 이게 또 익명성이라면 형 이런 걸 쓰면 안 됩니다. 익명이니까 누군지를 알면 안 되거든요. 이 연말 메시지의 묘미는 익명성이 있는 거니까요. 아 너무 훈훈하게 썼다. 그래 연말 편지니까요. 누르면 돼요? 이거요? 아 네. 호랑이의 해이니까 대성아 너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빛난 한 해였어. 자기관리도 멋지고 늘 멋진 여성이기를 응원할게. PS 그래서 넌 1년에 저녁은 몇 번이나 먹니? 멤버 중에 한 명인가? 예성아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형이면 특이형 아니에요? 글씨체 누구지? 글씨 잘 못 쓰는 사람 또 누가 있지? 악필, 이동해 말고 규현인가? 1년에 저녁 몇 번 먹냐는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규현이밖에 없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고맙고 지금은 아무래도 공연도 많이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주 먹었어. 미안하지. 아 하필 재밌게 내는데 익명으로 맞출 것 같은데 100% 걸릴 텐데. 와 큰일 났다. 시작부터 걸릴 뻔했어요. 동발하고 있을 뻔했어요. 형이라고 할까? 다 썼습니다. 호랑이한테 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다. 뭘 봐? 뭐? 귀엽네 이거. 자 기다려. 이거 뭐야 나 주는 거야? 너가 썼어? 애송이형 글씨인데 100% 걸릴 텐데. 종혁아 안녕. 2021에는 예능인으로 거듭난 거 축하해. 2022년은 더 큰 행복만 가득하길 바래. PS 요즘 가장 널 행복하게 하는 건 뭐니? 가지가 본다신 이런 거 들고 오지 마. 행복하게 하는 거? 저 행복이랑 손절했어요. 행복이란 거에 얽매이면서 살지 말자. 행복이란 어떤 틀을 행복이 도대체 뭐야? 어떤 순간에도 그건 뭐 행복이란 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뽑아요. 하나. 두 장인가? 두 장이다. 어? 아 이동해. 이동한테 한번 카드 한번 써주지 뭐. 익명이니까 이게 누군지 모르게 써야 되잖아요. 글씨를 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왼손으로 쓰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연말 메시지? 여러분 드디어 2021년 디오빠 이동에게 수입 공개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아, 내가 잘 전해줘. 어? 알겠지? 이동에한테. 아. 동현이 앞으로 내 슈퍼주니어의 연말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딱지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아니 이 자식이 쓴 거예요? 이 자식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자식이라고 했냐면 읽어드릴게요. 야 2021년 고생 많았다 자식아. 너 올해 정산 얼마냐? 이 자식도 호랭이 자식이죠? 이 자식은 언제 봤다고 이 자식이라고 하고 이 자식이 네 운혁이가 쓴 것 같아요. 아 올해 정산 아 정산이 얼마냐고? 돈 얼마 벌었냐고? 한 2천억 정도 돼요. 네 그 정도 되고 됐냐 이 자식아? 근데 아 그러면 이 자식이 날 뽑은 거예요?
희철 형인데? 자, 그러면 제가 희철 형에게 메시지를 찍어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이죠. 보장되는 거죠. 그럼 나도 은혁이 형 때 받았던 것처럼. 야, 이 자식. 이렇게 접어서 밑에다가 엉덩이 쪽에 깔까요? 따뜻하게. 네, 됐습니다. 호랑이 밑에. 아, 희철님 앞으로 슈퍼주니어의 연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야, 이 자식 형아, 2021 수급 많았어. 올해 정산 얼마야? 인스타에 공개해줘. 아님 버블에. 어떤 이거 멤버가 쓴 거예요? 나한테 야이 자식아라고 할 사람은 특이밖에 없는데, 근데 특이는 이런 말 안 쓰거든요? 아, 잠깐만. 야이 자식 형아? 자식 형이라고 쓴 거 보니까 동생이네. 아, 보통 저한테 이렇게 건방 떠는 애는 동해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다른 동생들은 이렇게 경우가 없지 않아요. 왜냐면 동해는 늘 어렸을 때부터 제 머리 위에서 놀았던 놈이라. 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동해인데 이거? 그리고 글씨를 더럽게 못 써. 이거 동해 아니에요? 아, 동해 맞죠? 아이고, 이거 내가 그럴 거 같았어. 아, 진짜? 야,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 잠깐만요. 올해 새해 전 새후? 세금 내고? 올해 정산 얼마야 라는 건 이건 사실 제 기밀이기보다는 회사 기밀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또 TV에 나와서 많은 사랑을 받아서 뭐 솔찬케 또 챙겨가지고. 잠깐만, 새해 연말 메시지라는데 전 기분 나쁘게 그냥 뭐 한 게 없이. 멤버 이름이 여기 적혀있다 이거죠. 아, 이동해 나왔으면 좋겠다. 오, 이득? 아, 그럼 나인지 모르게 써야 되잖아. 그럼 친구야 이런 말 쓰면 안 되겠네요. 아씨, 어떻게 써요? 나 안 같을까? 왼손으로 써야겠다. 특이가 이게 걔가 눈썰미가 좋아서. 사랑하는. 아씨, 근데 난 너무 사랑이 넘치는데? 이 정도면 방송에 나갈 수 있죠? 네, 이거 호랑이한테 보내라고요? 입을... 입이 없네? 아이고. 자, 호랑아 잘 전달해줘. 나 아닌 척 전달해야 돼. 자, 희특님 앞으로 슈퍼주니어의 연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정수 오빠, 내년에 40살? 부록 축하. 인형 누나 결혼식 때 감정이 어땠어? 이렇게 왔는데 똑같아요. 저는 똑같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그런 거. 아, 짜증나네. 이거 찢어도 돼요? 인형 누나 결혼식 때 감정이 어땠어? 사실 되게 좀 만감이 많이 교차했었어요. 누나 손을 잡고 제가 걸어 들어가는데 멤버들이 없었으면 슬픈 감정이 더 많이 올라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른쪽에서 멤버들이 막 아 뭐야 우우 이렇게 소리 질러주고 박수 쳐주다 보니까 현장을 멤버들이 조금 더 밝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래서 오히려 더 웃었던 것 같고, 가족이 한 명이 더 생겨가지고 전 좋은 것 같습니다. 엘프? 이것도 익명이에요? 아, 미안, 이 자식이 못하네요. 엘프 안녕! 엘프 안녕! 우리 엘프들! 엘프야! 우리 엘프 여러분, 2021년 여러 가지 많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무사히 잘 지낸 것 같아요. 2021년도 참 여러분들 덕분에 감사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너무 고생 많았고. 갑자기 동해가 이 편지 준 거에 있어서 궁금한데, 여러분들은 얼마를 버셨는지. 여러분 얼마 벌었어요? 사실 요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뭐 저희를 못 본 거는 둘째치고 굉장히 힘들다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다들 각자가 이렇게 보냈을 텐데, 한 해 너무너무너무 수고 많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바랬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저도 다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간 코인이 폭락을 해서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낸. 지금 앱을 삭제하고 2년 뒤에 열어볼까 좀 고민 중. 지금쯤 아마 뭐 다이어리를 사서 작성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새학기가 돼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겠죠? 한 살 더 먹어도 우리가 만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으면 내년에는 이 호랑이처럼 더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2022년도 또 저희가 함께 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고, 여러분들도 준비가 되셨나요?
2022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많은 플랜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슈퍼주니어도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해서 네, 이야기 못했던 것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추억 가득한 한 해가 아니었나, 여러분들도 행복하다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못 봤으니까 2022년도에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기 바라면서 우리 엘프들은 건강을 잘 챙기기 바랄게. 알겠지? 또 2022년에는 적게 일하고 3배 이상 버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랄게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한다. 내년에도 슈즈와 엘프 포레버. 엘프 없으면 안 돼.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늘 건강하게 바래. 내년도 파이팅 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항상 건강해요. 감사합니다. 안녕.